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니, 위원님 오늘, 제가 이 얘기 해도 되나? 이 위원님 오늘 오시면서, 자, 오늘 무서운 꿈을 꾸셨다고. 그래서 무슨 꿈이에요? 그랬더니, 위원님 감독 되시는 꿈을 또 꾸셨다고. 네, 감독, 꿈을. 예. 네. 구단은 어디구나? 생생하게, 네. 구단은 어디구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야구 감독이 되는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오늘 80km 밑으로 천천히 밟고 왔어요. 운전 조심해야겠다 이런 네, 말씀하시고 그죠? 차고 네. 갈까봐 아니 왜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막 내가 만약에 뭐 지도자를 하고 있었으면은 뭐 엄청 막 아 진짜 나도 이런 꿈을 꾸나 기회가 오려나 뭐 이러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전혀 뭐 생각지도 못한 뭐 이런 거라 네. 근데 또 하나 내가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꿈속에서도 그렇게 청탁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자리 없냐 이런 식으로 코치라도 뭐 이렇게 엄청 내가 잘 모르는 뭐 연락처도 잘 모르는 막 이런 막 전화번호 뭐 받아가지고 네. 그런 전화가 엄청 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게 진짜 현실이겠구나. 지금 나머지 10개 구단 정말 프로야구 감독들은 얼마나 많은 이런 전화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10분 이해가 돼요. 네. 어떠한 그 지도자 자리 그 하나 진짜 얻기 위해서 감독한테 이제 뭐 전화하고 뭐 내가 만약에 먹고 살 게 없다라고 하면 나도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 꿈 깨고 나서 오면서도 아 진짜 이게 이 바닥이 이렇구나. 아, 그러게. 네, 네. 그건 뭐 야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도 또 뭐 꿈이 있으신 지도자의 꿈이 또 있으신 분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선수생활 은퇴하고. 유니콘님이 딱 정확히 보셨네요. 꿈도 반꿀인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오마이갓트님도 위에 치반꿀이 감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팀 뭐 삼루 코치 바꿔주실래요? 뭐 이랬는데 어디예요 삼루 코치? 치반꿀이 감독이 되면 감독이 하라는 거 다 반대로 하면 이기려나요? 또 이렇게도 웃겨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또 재밌는 꿈을 또 꾸셨다고 또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뭐 현장 복귀에 대한 또 생각이 위원님 아직까지 뭐 없으시기 때문에 뭐 그냥 개꿈이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이제 단백질로 오랜만에 또 단백질러 PPL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검은 콩은 뭐다 요 뒤쪽에 요 검은 콩은 뭐다를 또 띄워놓고 홍보를 하고 있었었는데 오랜만에 또 단백질러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올스타 브레이크 끝 본격적인 순위 싸움 단백질러와 함께 응원하세요 라는 이제 테마로 저희가 찾아왔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중간 소통 시간대에 같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요. 네 위원님 그래 지금 색깔이 약간 이제 가무죽죽한 색깔이 좀 도는데 약간 흑미? 그러네. 네, 이제 뒤에 있는 요 색깔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요게 검은 콩은 뭐다로 단백질러를 섞어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사이사이에 계속 또 드시면서 저희 방송 같이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제 NC와 기아의 경기부터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7-0으로 5회 강우콜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 8연승이고요. 알드레드 선수는 5이닝 동안 7개 무실점으로 또 완봉을 해냈습니다. 먹어봤어? 저도 먹어봤죠. 네. 근데 저는 커피예요. 네. 그러게. 달콤해진 것 같아. 냄새가 고소합니다. 지금 그죠? 네. 하여튼. 요즘 뭐 사이사이 또 계속 드실 거고. 네. 이건 약간 걸쭉해서. 네. 물처럼 마시고 말하고 마시고 말하고 이게 안 돼. 목에 걸려.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 그렇죠, 맞아요. 네. 목이 좀 걸려요. 네. 아주 든든하게 또 드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네. 어쨌든 기아가 8연승했습니다. 거기다가 5회 강우콜드로 NC가 또 쫓아갈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없었었던 어제 경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투수 두 명으로 또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23일에는 양현종 선수 그리고 어제 경기에는 이제 알드레드 선수로 또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사실 투수들도 또 지칠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늘까지도 또 도와 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되는 팀인가? 이틀이면은 충분히 쉬었지. 자, 오늘이 무슨 목요일이죠. 네. 화요일, 수요일 등판 안 했잖아. 월요일 휴식일이었잖아. 그렇죠. 3일 쉬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쉰 거야. 더 쉬어도 안 돼. 사실 불펜 투수들은 오늘은 가급적이면 오늘 선발 투수 오늘 선발 투수가 언제 내려갈지 모를 것 같아요. 네네.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빠른 타이밍에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 합니다. 그래. 이게 김도현 선수예요. 게다가 오늘은 김도현 컨디션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김도현 선수. 김도현 선수 김이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선수예요. 원래 개명을 해서
김도현으로 이름이 이제 바뀐 거지. 네. 예. 아, 근데 개명하는 그 선수들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그 선수야.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옛날에 있고. 그 있어요. 이승화. 네. 알아요? 네, 알죠. 롯데다이스. 네, 외야수. 이우민으로 바꿨어. 네. 근데 은퇴하고 나더니 또 이승하로 바꿨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나 그 무슨 영상인가 어디서 좀 봤는데 아~ 이걸 계속 자꾸 이렇게 바꾼대. 자기도 몰랐대. 네. 문자가 와가지고 알았대.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바꾸신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 바꿨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서 이름을 참 진짜 나도 좀 바꿔야 되나. 유현님도 뭘로 바꿔요? 골자가 들어가야 되냐?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8연승 달리면서 2위 LG와 무려 7경기 차라고 합니다. 어제 경기에도 김도영 선수도 호수비 한번 펼쳐줬는데 이 3루 쪽 라인 타고 빠져나갈 법한 그런 타구를 또 이제 재빠르게 잡아가지고 또 1루까지 정확한 송구를 하는 모습 좀 보여줬었죠. 이제 김도영 선수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수비만 좀 나아지면 좋겠다. 또 이제 국가대표 3루수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혹은 이제 뭐 나중에 유격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얘기는 근데 이제 점점 뭐 경험이 좀 쌓여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수비 숫자는 조금 있으면 줄어들 거예요. 실책, 네. 실책 숫자는 줄어들었다가 또 상승했다가 이게 좀 있을 거예요. 수비는 이게 송성문 선수가 사실은 수비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실책이 거의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그렇게 기록들을 만들어낼지 정말 이거 야구는 종잡을 수 없어. 특히 수비는. 근데 수비의 에버리지는 어느 정도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나오죠. 유지가 좀 되잖아요. 15개, 그렇죠? 20개 뭐 4회 이 정도로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그리고 수비 이닝수도 한 4년, 5년 정도 주전으로 뛴 선수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900이닝, 한 1000이닝 요 사이 이제 계속 뛰니까 올해 김도영 선수가 수비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굳이 신경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수비에 대한 그 마이너스를 공격으로 지금 뭐 플러스 이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감독이나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 않을까. 선수 본인도 그렇고 수비 실책도 뭐 한 5개 하고 홈런 35개 막 이렇게 치면 그건 진짜 너무 진짜 그거는 사케? 게임에서나 사케? 뭐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성적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게 나이대를 감안하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가 너무 김도영 얘기를 너무 많이 우리뿐만이 아니지 않아요? 그럼요. 요즘 모든 너무 잘하니까 야구 콘텐츠 다 똑같지 않나? 네네. 어제 그 수비 하나 그것 때문에 또 이제는 수비까지도 뭐 이러면서 그냥 맞아요. 막 네.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참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에는 뭐 이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이게 발전을 해야 될 이 앞으로의 또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김도영 선수의 또 수비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올 시즌에 활약을 까내리는 거는 약간은 좀 억까라고 하잖아요. 억까라는 느낌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합니다. 올 시즌 뭐 유력한 이 기아 타이거즈도 우승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유력한 또 MVP 후보 사실 이미 저는 또 MVP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MVP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20살 해낸다고? 이게 모두 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뉴욕 개저씨님은 김도영 내년에 미국 가는 걸로 합의가 됐네요. 네. 메이저리그 빨리 가라고, 그죠? 네, 이제 나머지 9개 팬들 뭐 공동 성명서 뭐 이렇게도 내시면서 이러더라고요, 그죠? 네. 정말 김도영 대단하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김도영은 지금 검색량, 기사 건수, 조회수 등 KBO의 또 최고 상업적인 상품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또 거기다 기아 타이거즈 이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팀의 스타 선수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또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윤상님 지적해 주셨어요. 네. 윤호님 사케가 아니라 사기케예요. 네. 그리고 안윤상님 안 의원님이 아니라 위원님입니다. 네. 네. 저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박미연 님이 또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LG 경기 없는 날은 저 해야지 너무하네. 경기차가 자꾸 버려져서 이제는 좀 이제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7경기차예요. 7경기차. 이거 지금 8월이 좀 다 돼가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7경기차. 이거는 좀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기아의 상승세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7경기를 무리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느냐. 근데 아직은 승부수를 띄울 때는 아니에요. 지금 벌써 승부수 띄웠다가는 선수들 완전히 지금 뭐 고장나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냥 순리대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에 한 10경기 정도가 남았다. 네. 근데 뭐 한
두 경기 차이다. 이러면은 뭐 승부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수치가 그렇게 따라가기 쉬운 수치는 사실은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팬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뭐 감독이와 코칭 스텝이 그건 잘 운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거 승부수를 떼울 때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뭐 2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제 플레이오프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LG가 2위 또 이제 7경기 차로 좀 벌어진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3위와 4위가 이제 9.5경기 차로 삼성과 두산이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KT가 5위로 올라섰어요. 결국에는 SSG 또 지금 뭐 동률이긴 합니다만 승률에서 동률이긴 합니다만 이 무슨 승부가 또 하나가 많아가지고 KT가 지금 일단 5위에 올라 있기는 한데 SSG는 하락세라는 거 근데 반면에 KT는 또 상승세라는 거 요게 좀 이제 걸리실 것 같아요. 야, SSG 팬 여러분들께서는 NC도 거의 똑같네. 네. 승률 자체는 똑같네요 지금. 야, 요 세 팀의 5위 쟁탈전도 진짜 볼만하겠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KT가 너무 지금 가파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 이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한 번쯤은 다시 좀 내려갈 수 때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경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KT는 네. 지금 거의 한 15승 5패? 뭐 16승 4패 한 이 정도 하는 페이스인데 이게 더 늘어나 가지고 무슨 뭐 25승 몇 패 이렇게 가긴 조금 어렵죠. 네네. 그래서 조금 한 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요. 그럴 때 이제 NC라든지 SSG라든지 이런 팀들이 또 기회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키움과 두산의 경기는 두산이 7-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석환 선수의 동점포, 박준영 선수 또 싹쓸이 2루타, 두산이 또 후반기 첫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고요. 아까 SSG 경기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추진 선수가 또 역대 최고령 출장 안타 신기록을 또 나란히 썼습니다. 만 42세 11일이었고요. 종전 펠릭스 호세 선수의 42세 8일을 넘어서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아, 준 선수도 참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이제 은퇴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뭐 이제 꾸준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걸 보면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말 이제는 뭐 진짜 역사인 거죠. 네. 그냥 살아 숨쉬는 역사인 거죠. 모든 게 다 기록인 거고 진짜 준 선수는 본인의 기록을 떠나서 네. 한국 야구 예,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남겨놓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한국 야구에 정말 미국에서도 뭐 추신수 추추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럼요, 없을 정도로 네, 메이저리그 팬들은 그런 기록을 또 남겼었고 한국에 와서는 뭐 다양한 문화도 바꾸고 또 구단마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꿨지. 특히 SSG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런 게 좀 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면서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아, 준 선수 진짜 뭐 이거 뭐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또 이제 순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 추강 대엽 이 논쟁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타자를 이제 논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사실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이 생각으로는 이거 맨 앞자리는 사실 저는 뭐 취향이 아니라 전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전 추진 선수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진짜 한국 야구에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타자가 우리 추진 선수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즌 또 잘 마무리하고 또 화려하게 은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축하한대요? 네. 아, 강정호.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그거는 뭐 선수. 약간 네. 그 KBO와 MPB, MLB를 다 경험한 선수들로만 그렇게 꾸린 거예요? 다 경험한 선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리그를 경험한 선수들로 아니죠. 이승엽 선수는 이승엽 선수는 일본 갔다 왔구나. 근데 그건 상관없고 그냥 여기에 뭐 KBO 리그에서만 뛰었어도 뭐 압도적인 뭐 성적을 남겼으면 여기 남길 수도 있겠죠. 네. 뭐 나는 뺄 사람 뭐 굳이 빼야 되나? 안 빼도 된다고 하면 최영우는 무조건 들어가요. 아, 최영우 선수. 나는 뭐 냉정한 뭐 미안한 얘기면 강정호보다는 최영우 아닌가요? 그 누적 기록을 보면 이승엽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대호도 네. 말할 것도 없고 추신수는 뭐 메이저에서 그거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 강정호 빼고 최영우 넣자. 근데 강정호는 짧았잖아. 네네네. 오히려. 네. 만약에 더 롱런을 했다면 맞아. 엄청난 기록을 쌓았겠지만. 생각보다 짧았고 그렇게 치면 최용우가 진짜
아, 그러게. 또 KBO 리그에서도 활약만 놓고 보면 팬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또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 또 같이 또 이어가면서 이 오늘 방송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 또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라는 또 부탁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뭐 107분께서 눌러주셨는데 저희 같이 이야기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또 이제 후원해주신 분이 또 계셨군요. 고웨스트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화 김서현 편한 상황에 올려서 그런지 어느새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아래로 내려갔군요. 좀 더 스텝업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은 좀 이제 헤매는 이 돌아가는 또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워낙에 또 재능이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화가 참 요즘 그 한화의 야구 얘기를 많이 꺼내면서 며칠 전에 이제 은퇴한 선수들하고도 그런 얘기 좀 이제 막 했었는데 문제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는 어떻게 해야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 동안에 보면은 다양한 지도자들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다 거쳐갔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드래프트도 엄청 좋아요. 잘 뽑았는데 그지? 잘 뽑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선수들 1등 선수들만 다 뽑을 수 있었으니까. 잘 뽑고 말고 할 것도 없네. 정말 뭐가 답인지 정말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게. 또 요 얘기 또 이따 저희가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화 이글스 이야기 또 그리고 페라자 선수 이야기 또 같이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화가 이틀 연속 페라자의 결승타로도 삼성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9회 말 페라자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서 3-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전날에도 역시 페라자 선수의 8회 말 역전 결승타를 통해서 7연패에서 탈출했었던 한화가 바로 또 2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아니 그리고 경기 전에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더위여서 그런지 아니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거예요. 뭐 폭주 터트리다가 잘못돼가지고 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야 여기 전광판 위쪽에 좀 이게 불이 나가지고 이 외야에도 이 안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연기가 또 자욱하게 또 껴가지고 경기 시간이 좀 지연될 뻔한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저기는 딱 위치가 그 폭죽이랑 이거 터트리는 그 위치예요. 그쵸 맞아요. 그 네. 위치예요. 근데 뭐 폭죽 터뜨릴 일이 있었나 지금 한화가 오늘도 이기면 터뜨리려고 그랬나 보죠. 그런가? 네. 어쨌든 뭐 구단 퍼포먼스가 경기를 이기면은 그렇게 뭐 폭죽을 터뜨린다라고 하면은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기는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지나다니거나 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참 날씨가 진짜 무더워서 그런지. 아 그래요. 화약 만드는 회사라 화끈하네. 망고님 얘기를 하셨고 밑에 수리님도 재속 터트릴 일은 많았다고. 한화팬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아 진짜 소가리가 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거 터트리지 말고. 홈런포를 터뜨려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잘못 터뜨려. 그래요. 네. 어제 경기 또 양팀 선발 투수들 모두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7이닝 동안 5K 2실점으로 호투 펼쳤고 그리고 코너 선수는 7이닝 동안 6회 1실점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둘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승리와는 또 연을 맺지 못했었는데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 라이온즈에도 똑같이 이 그저께 경기와 똑같이 패배의 그 시나리오가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9회 말에 2-2 동점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은 마무리 오승환 선수를 또 올렸고요. 선두 타자인 황영목 선수의 또 2루타가 터졌습니다. 최재훈의 사구로 무사 1-3루가 되었고 끝내기 찬스에서 진혁 선수 이 비디오 판도 끝에 병살타가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2사 3루 여기에서 또 위기를 넘기나 싶었습니다만 페라더 선수가 또 이제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면서 한화가 이틀 연속 또 짜릿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삼성 입장에서는 두 경기 연속 이 패배가 똑같은 장면으로 좀 반복이 됐다는 게 많이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제 제가 한화가 이긴다고 했죠. 아 그러네. 위원님도 네. 적중하셨네요. 그죠? 제가 네. 계속 그 류를 류만 해주셨죠. 네.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성을 특히나 이렇게 강조할 때 네. 그때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뭐 맞추니까 갖다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제는 내가 딱 그 느낌이 와서 네. 그런 날이 있어요. 다 그럴 때가 있는데 어제 어쨌든 뭐 저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어제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아, 최지강 선수가 황동재 선수를 올려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당연히 황동재였어요. 동점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황동재가 올라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최지강 선수 올라갔는데 최지강이 계속해서 투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저께는 3구, 어제는 또 이제 4구 이렇게. 네. 이닝 뭐 한 3분의 1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으니까 투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삼성 팬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 길게 내다봤을 때는 마무리 투수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선수가 한 이닝에 딱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사실은. 다만 호승환이 이틀 전 경기, 어제 경기 모두 이제 점수를 주면서 경기를 패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한 경기 두 경기가 패했다고 해가지고 아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은 선수들 신뢰도 떨어지고 이게 선수단 구성원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진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와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시즌 전에 어느 정도의 선수단과의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해요. 네. 감독들은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언젠가는 뭐 부상과 부진이 이어지면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은 선수들을 믿어주고 기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러게요. 네. 근데 또 이름 없을 님 한두 경기가 아닌데요. 거기다가 안늪바님 올해 5승은 6패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날려먹음 이현정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세이브 상황이었다면 이 오승환 선수가 올라와서 뭐 1이닝 마치고 세이브 챙겨가는 거 뭐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좀 오승환 선수 최근에 또 좋지 않기도 했고 이게 동점 상황에 최지광이 4구밖에 안 던졌고 뭐 물론 이제 이닝 마친 다음에 다음 이닝에 또 올라가는 게 불펜 투수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빨리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또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좀 아쉬웠던 건 이제 동점 상황에서 등판을 한 거니까 맞아요, 네. 만약에 앞서고 있던 상황이면 더 이해가 됐지만 약간 어제는 저도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지광 선수가 다시 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동점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마 스태프들이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이 오랜만에 5강 싸움에 지금 후반기 내내 계속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의 기준은 가장 베스트 라인업의 기준은 컨디션입니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조금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러게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짱572님께서는 두산은 과감히 마무리 바꿔서 성공했는데요. 얘기해 주셨고 두산 두 번 바꿨죠. 정철원, 홍건희, 김태견 순으로 또 바꿨다고 베어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동하는 낙타님 삼성 안 된다. 항상 쓰는 김재현, 오승환, 임창민의 투수 교체 타이밍도 안 맞고 야수들의 중요할 때 나오는 실책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안 맞고 있습니다. 해결 방도가 안 보입니다. 계속 떨어질 듯합니다. 투수들도 투수지만 항상 보면 중요할 때 또 야수들의 실책이 또 나오는 게 가장 크다. 류지혁 선수도 어제 결정적인 실책도 나왔었던 거 얘기를 해주시면 어제 사실 그 중교수 방면 황영우 선수 3루타 김현주 선수가 따라가는 그 타구였는데 네. 나는 물론 어려웠어. 정말 어려운 타구였지만 그래도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글러브의 그 위치와 공이 빠져나가는 위치가 이렇게 넘어갔다기보다는 약간 이 머리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글러브의 위치가 조금 그 아쉬웠던 그런 타구 아니었나 이런 생각 좀 해요. 아 그러게 위에도 여러분들께서 진짜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일단 이 정대현 이 투수 교체 타이밍은 늘 보면 한 박자씩 늦고 시즌 초반 선발이 올라오지 않을 때 임기모 트리오 엄청 갈면서 결국 퍼지더니 여기까지 왔다. 안 써도 될 때 또 올리다가 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오승환 선수 대신에 마무리였을 대안도 없는 게 더 문제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사실 임창민 선수도 그렇고 김재원 선수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점 상황이라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지은님께서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르신 필승조 잘못 관리하면 여름에 퍼집니다. 쓱 하나가 이미 증명한 건데 참 지호님께서도 이렇게 답답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어제 아 글쎄요 이 공교롭게도 임창민, 김재윤 다 마무리 출신입니다. 마무리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인데 마무리를 맡아줄 만한 선수가 지금 없어요. 네. 왜냐면은 오승환이 안 될 때는 어떤 다른 대체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젊은 선수 쪽으로 눈을 돌리자니 경험도 좀 부족하고 올리면 또 불안하고, 불안하고. 또 그러자니 사실은 마무리를 맡을 수 있는 자원은 삼성이 제일 많이 1군에 있는 거예요. 임창민에 김재윤까지 있으니까. 사실 김재윤 선수 같은 경우는 오승환이 마무리냐 김재윤이 마무리냐 영입해놓고서 그거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기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마무리 출신이 많은데 마무리할 선수가 없다는 아이러니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지금 최지광 선수를 또 마무리로 좀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기면 어떨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박지만 감독도 고민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양팀에게 이 경기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승환 선수가 23일에는 한화전 통산 첫 블론을 거뒀고요. 어제 경기에서는 또 한화전 통산 첫 패배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화를 상대로 또 강력했었던 오승환 선수인데 또 나이에는 어쩔 수 없는 장사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어제 경기 이슈에서 또 9회 투수 교체에 좀 소통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9회에 코치가 임창민 선수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감독이 또 오승환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투수 코치 강영식 코치의 표정이 좀 말해주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9회 투수 교체 이슈 직관입니다. 처음에 임창민이 올라오다가 들어오라 해서 다시 들어가고 오승환이 나오다가 저 맞아요 이러고 결국 나왔어요. 지금 선수 코치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보네요. 뭐 이거 이제 사실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좀 교체에 있어서도 서로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습. 어떻게 그게 안 되지? 그게 당연히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펜 선언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구에 누가 올라가 뭐 누가 올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되는 상황에 올라가니까 동점 상황이니까 아예 뭐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이미 여기에서도 뭔가 그 소통의 문제나 지금 삼성의 마운드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나타났던 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아 그러게 이게 세이브 상황이 또 확실히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임창민 선수로 1이닝 가고 그다음에 뭐 역전하면 그때 오승환 올린다 이러면 좀 이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동점 상황에서 뭐 가장 좋은 불펜 투수를 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오승환 선수도 그렇게 또 좋은 컨디션이 또 아니니까. 이제 제 생각은 강영식 코치가 알아서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경기의 흐름이나 이닝이나 모든 걸 보면. 동점이니까 오승환이 아닌 임창민이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불펜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니까 또. 네. 근데 갑자기 오승환을 올려 보내니까 동점인데, 지금 왜 오승환이 올라가? 이런 표정이야 지금. 저 표정이 딱 사진 딱 정말 리얼하게 딱 찍혔는데. 네. 이게 참. 여튼 삼성이 참 안 풀리네요. 그러게 이게 안 풀리는 팀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같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삼성라이온즈 지금 후반기에도 이 투수 뭐죠 코칭 스태프죠. 코칭 스태프 전면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노려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질 때마다 새롭게 지면. 아 오늘 여기가 문제 저기가 문제 뭐 이것도 사실 속 답답하긴 하겠습니다만 똑같이 문제. 문제를 반복하면서 지는 것도 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답답하신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진짜 이틀 연속 정말 너무 똑같았으니까 답답하죠. 아마 팬들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걸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삼성의 팬들은 삼성의 이기는 야구를 보기 위해서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간 네. 건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러게 이름 없음이 오승환 진짜 양심도 없다 팀 미래를 진짜 지호 혼자 까먹고 있어 이틀만이 아니라고 얘기 저는 근데 사실 오승환 선수의 그 전성기도 또 보고 또 찬란했던 이제 삼성 이 왕조 시절을 또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이런 얘기 보면 또
가슴 한 켠이 또 짠하기는 해요. 아니, 요즘 우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방송이 분위기 안 좋잖아. 네. 이창규 삼성 팬이잖아. 계속 막 답답하다고 어. 막 어제 또 화나는 거 막 참느라고 막 힘났다고. 아니 이렇게 맨날 이거 올려 얘는 삼성이 뭐가 하면 어제도 또 봤잖아 이거 네. 우리 단톡방에 이게 뭐야 이거 제가 이것도 다 보면 다 삼성 삼성. 어 진짜. 그만큼 삼성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성라이온즈가 이 분위기, 이 처진 분위기 또 계속 하락세입니다. 이 하락세인 분위기를 어떻게 또 반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감독 코칭 스태프가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운동하는 낙타님,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상위팀 보면 기아, LG, 두산 마무리 보면 젊은 투수들 키워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직 삼성만 이름값으로 활용하는 게 큰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오승원의 후계자가 없다, 오승원 대체자가 없다 이 얘기를 저희가 뭐 올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4년은 된 것 같다. 진짜 됐어. 거짓말 안 쳐. 4, 5년은 된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도 안 왔어. 네, 아직 이거. 하기 전부터도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후계자가 안 나왔다라는 거니까 삼성라이온즈의 불펜, 젊은 선수들의 또 각성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수 쪽은 세대 교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성공적이에요. 네. 이제는 앞으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강민호의 뒤를 이을 이제 포수 그리고 이제 마운드 아직 또 뭔가 좀 그 확신이 좀 서지 않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운드 쪽도 좀 세대 교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삼성 앞으로의 행보 참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첫 번째 주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댓글 한번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겠죠. 진라면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화의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삼성 뭐 못한 얘기만 또 했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한화가 또 이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경기 막판에 또 경기를 뒤집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제 뭐 확실히 그 어제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투수전이었죠. 네. 네 정말 코너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굉장히 잘 던지면서 코너는 완전히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지금 등판 때마다 지금 계속 호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어제 사실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삼성의 패배의 그 과정이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네. 경기로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굉장히 괜찮은 경기였는데 어쨌든. 하나는 좀 긴 연패 이후에 이제 연승을 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류현진의 힘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연승을 좀 이어줄 수 있고 또 연패 끝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투수라는 거. 그게 또 에이스의 역할 네, 아니겠습니까? 어제 딱 그 이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결국 류현진 선수가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팀의 연승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게요. 최근호님, 삼성도 필승주 운영 고민 안 하려면 바터를 넉넉하게 앞서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게 정답이죠. 사실 이게 최근에는 삼성이 타선의 흐름도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타이트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펜들이 더 돋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화이글스가 최근에 좀 다시 연승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팬분의 그 치어풀이 응원 그 판넬이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잖아. 이런 그 응원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저의 마음을 좀 울리더라고요. 선수들 니들 포기하지 마. 그렇죠. 아니 팬 여러분들께서도 포기하고 싶으셨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갈아탈까? 다른 팀 응원할까? 잘하는 팀 응원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때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한화 선수단 응원해주고 선수들도 응원해주시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또 야구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네. 맥콜로버님도 그냥 그걸 뭐 그렇게 또 쓰셨어요. 전북 현대 문구 그대로 가져왔네. 갖다 쓰면 좀 어떻습니까? 네, 같이 쓰는 거죠. 네, 같이 씁니다. 네. 난 저 내용 너무 웃긴다 진짜. 그래서 하나 지금 몇 경기 매진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뭐 서른 몇 경인가. 아, 그렇죠. 매진 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뭐 구장 규모가 좀 작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야, 한화의 팬들, 뭐 한화 팬들의 이 열정적인 관심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올해 원체나 타 팀들의 그 팬들도 많은 그
원정 경기 또 구장을 찾아주시니까 네.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니들은 저도 돈이라도 받지 나는 돈을 날린다. 수리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간 팬소통 시간 때 이제 PPL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이제 응원도 건강한 몸이 필수죠. 든든하게 또 단백질 채우면서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과 포만감 모두 챙기는 단백질로와 함께 가을 야구까지 또 쭉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이제 아시겠지만 단백질로 또 구매해보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특장점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만감 가진 오트밀로 만들어서 든든한 포만감에 또 풍족한 영양까지 훌륭한 간편 대용식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쭉해서 또 속이 든든하죠. 이제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오리지널 맛 있고요. 커피 맛 있습니다. 각각 패트 구성으로 또 취향에 맞게 간편하게 흔들어 한 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컴바인 패트 한 병당 단백질 32g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게 삶은 계란 약 5개 수준이라고 하니까 요거 한 병으로 하루 단백질을 모두 또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 한 병으로 하루 단백질 권장에 남자 55%, 여자는 또 65%를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좋냐? 퇴근 후 또 운동하는 직장인들 또 이거 한 병 또 챙겨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단백질 쉐이크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백질이 부족한 부모님 또 이제 챙겨드리면 너무너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또 이제 검은 콩은 모두와 함께 섞어서 드셔도 좋다고 하는데 맛이 좀 고소할 것 같아. 냄새부터 확실히 고소해. 약간 더 달아졌어요. 달콤해요. 더. 더 단맛이 더 요 검은 콩 뭐다 넣으니까 그냥 일반 생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티나님 커피 맛 구매해봅니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오리지널 맛도 당연히 맛있지만 요 커피 맛 저도 지금 커피 맛 먹고 있는데 커피 맛이 진짜 그 커피의 그 풍미를 제대로 살려놔가지고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같이 또 맛 느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브런치 구독자 전용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요 최대 34% 온 오프라인 최저가 할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링크 오픈 기간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고요. 패트형 6만원에서 39,000원으로 무려 34% 저희가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배송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저희 구독자 전용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패트가 편해. 솔직한 패트가 얘기로. 편하죠. 그냥 하나씩 딱 들고 와가지고 딱 하면은 딱 되니까. 그래 그 쉐이커 그 통 뭐 가져가가지고 또 섞어서 먹고 막 이러면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차에도 몇 통 놔두고 사무실이나 일터에도 몇 통 놔두고 출출할 때마다 다른 거 말고 이거 드시면 몸에도 좋고 그렇죠. 든든하고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2시 이전에 구매하시면 저희 당일 배송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링크 눌러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 ABS 오류로 인해서 SSG와 KT의 경기 또 진행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양팀 감독과 선수들 거기에다 야구 팬들까지 좀 짜증나는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황은 6회 초에 나왔습니다. 쿠에바스 선수가 무사 1-2루에서 에레디아 상대 스트라이크 던졌습니다만 주심은 ABS 콜이 이어폰으로 들리지 않았다라면서 공 추적 실패로 인해 자체 판정 내린다고 밝히고 스트라이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콜 나오니까 SSG 이승용 감독이 ABS 태블릿 들고 나와서 또 항의를 했는데요. 더그아웃에 비치된 ABS 이 태블릿에는 볼로 찍혔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승용 감독 말대로 이제 쿠에바스의 공은 스트라이크 존 아래로 찍혔고 또 이제 중계진에서도 이제 카메라 이제 슉 돌려가면서 어디에 공이 이제 들어갔는지를 또 보여줬는데 확실히 또 스트라이크 존 아래였어요. 볼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제도 볼로 정정을 하고 이강철 감독이 또 항의를 하고 항의 후 뒤집힌다는 걸 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또 항의를 했는데 이거 진짜 항의할 그래. 만했어요. 해프닝입니다 진짜. 팀 감독이 다 항의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어제 경기에 나왔죠. 이게 아무리 성공률이 높다라고 해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전자기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류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어제 이제 경기가 딱 나왔으니까 심판들 화면을 이제 카메라 감독이 잘 잡아줬더라고. 강루에 그 배치된 심판들 다 이제 잡아주고 다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경기 중간에 이게 갑자기 먹통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네. 그냥 콜을 듣고서 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걸 크게 확인하지 않아도 돼 주심은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빠르게 이제 대처가 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원래 심판들이 본인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확인하고 판정을 내려야 되는 네. 이걸 만들어야겠지.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가 이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돌교수님 말씀처럼 ABS 오류나면 자체 판정한다고 이미 다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니야. 이게 공 못 잡는 게 오늘이 또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또 한 번 있었었잖아요 이런 일이. 그랬는데 이걸 또 이제 이 태블릿 PC 갖고 나와서 이 주장을 하니까 이게 판정이 또 번복됐다는 거에 있어서 이영철 감독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건 일단 한 번은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거는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게 이거 사실 뭐 지금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무리 뭐 ABS가 문제라고 하지만 인간 심판만 할까? 이미 KDB님 말씀처럼 이 ABS의 효용성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인간 심판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일단은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 같고 아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회귀한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심판 자체 판정만 정확했어도 문제 없었을 듯요. 티나님 저 말씀이 또 사실 정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심판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게 볼 스트라이크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래서 또 문제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는 앞으로는 나와서는 절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특히나 5강 싸움이 치열한 양 팀이 대결을 했기 때문에 더 네. 어필을 할 수밖에 없고 1승 1승이 중요하니까 자체 판정 이거 빠르게 자체 판정으로 돌리고 다음 경기부터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중간에 이걸로 루즈하게 경기 흐름을 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투수가 던지다가 어깨도 또 식을 거고 그렇죠. 뭐 경기 흐름 내용 자체가 확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약간 재미도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런 오류가 나온다는 거는 대비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날 경기 해당 경기는 고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체 판정으로 오늘 경기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판정으로 가다가 이제 괜찮아지면 뭐 그때부터 ABS를 또 다시 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하기는 합니다만 어제도 그리고 이제 막판 가니까 다시 또 잡아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이게 참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왕고님 심판이 ABS 믿고 제대로 공 안 보다가 안 잡히니까 대충 판정 내린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뭐 이게 확실한 거는 물론 아니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심판 판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불신이 더 심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종료된 뒤에 쿠에바스 선수가 좀 흐름이 깨졌죠. 에레디아 상대로 4구 기록했고 강판까지 또 되고 말았습니다. SSG는 무산말로 또 무득점 되면서 참 경기가 어렵게 좀 흘러가기는 했었는데요. 쿠에바스 교체 등 ABS 오류로 뭔가 이른 듯한 기분이 들었었던 KT 기어코 반격에 성공해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7회 말 김상수 선수의 동점 2타점 적시타가 터졌고요. 장성우의 역전 2타점 적시타로 5-3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승리하면서 KT가 또 시즌 첫 5위에 또 오르게 됐었는데 오늘 경기는 또 이런 ABS 오류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왜냐면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댓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우 ABS도 뭐 기계도 더위 먹나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실 정도로 맞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기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게 100%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흘러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한두 경기 정도는 무조건 오작동이 나온다. 문제가 생길 거다. 기계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 경기에 딱 나오네 이게.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이강철 감독이 쿠에바스 내린 거는 뭐 일요일 삼성전을 노린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경기에서 결국엔 KT가 또 끈질긴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5위 경쟁 순위 싸움에 있어서도 일단은 또 첫발을 잘 내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 그래서 역시 또 SSG와 KT의 경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SSG의 선발 투수 오원석 선수, KT는 고영표 선수가 나옵니다. 오원석 선수 5승 5패 4.00의 평균 자책점, 고영표 선수도 2승 2패 5.54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 KT죠. 오늘은 KT. 아, 고고. 고. 오늘도 고. 성만 부르네. 네. 나는 내가 알기로는 나 브런치에서 연승이 없었던 것 같아. 한 경기 맞아 한 경기 틀리고 그죠? 네. 연승이 없었던 것 같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연승 공개합니다. 어허. 고.
오늘은 고영표 선수가 더 잘 던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또 류만 얘기하시고 적중을 했습니다. 한화가 또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도 과연 어제에 이어서 KT가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도 또 같이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두 번째 주제도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ABS 또 도입하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잡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심판 판정 때문에 매일 뭐 매년 한 두세 번씩, 두세 번이 뭐야, 한 세네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열을 냈던 거 생각해보면은 정말 도입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이 서로의 또 피로감을 또 줄여준 아주 좋은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부족한 부분은 또 사실 개선을 하면 되는 거, 보완을 하면 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일단 또 생각을 하긴 나도 아직 나도 바꾼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네. SSG는 타격 기복이 다른 팀과 달라서 또 KT가 이길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 또 운동하는 낙타님께서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또 고영표 선수가 등판하는 뭐 현재 평균자 책점 5점대로 좀 높지만 이름값 역시 무시 못하겠죠. 고영표 선수의 또 상승세를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또 한 번만 더 드리고 오늘 방송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가 이벤트 위에 또 구매 링크 계속 또 보여드리고 있죠. 최대 34% 온 오프라인 최저가 할인 진행 중입니다. 페트형 6만원짜리가 이제 39,000원으로 저희가 34% 할인하고 또 무료 배송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단백질로 지금 떨어지신 분들 쟁여놨는데 지금 다 떨어지신 분들께서는 지금 딱 구매하시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저희가 링크 오픈해둘 테니까요. 그동안 또 많은 구매 또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40분 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또 위원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쨌든 위원님 오늘 뭐 항상 그리고 이번 이 올 시즌부터는 또 위원님 또 이사 가셨잖아요. 또 먼 곳에서 또 오셔가지고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핑계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하는 거, 컨디션 네. 좋으면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네. 매번 뭐 선수나 우리 저 구독자분들 다 똑같아. 매번 컨디션이 좋을 수가. 그럼 없잖아. 그럼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거죠. 똑같아. 네. 졸려. 오늘 피곤하셨죠? 계속 졸려. 오늘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 네. 피곤해. 예.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방송 저희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안경현 위원님과 또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